전달사항이 일단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보통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두 가지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을 못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나는 이 한 반도 유기체라고 생각해, 살아있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결국엔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옮기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그냥 아예 관두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경우가 한두 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학원을 옮기는 건 괜찮아. 학원을 옮기거나, 왜냐면 나랑 수업이 다 맞을 순 없어, 사실.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다 맞을 수 없고, 과외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힘들어서 학원을 그만두면 안 돼, 지금은. 그러니까 학원을 옮기거나 과외로 갈아탄다? 뭐 너네가 더 좋은 결정, 나은 결정이면 괜찮은데, 학원을 힘들어서 그만둘 때는 아니야, 지금.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 되게 고민을 많이 할 텐데, 학원을 그만두기 전까지도 그 일단은 학원을 그만둔다는 건 힘들어서잖아. 두 가지 이유야.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그래서 일단 몸이 안 힘들려면은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 너네한테는 건강한 건 바라지도 않고 아프지 않은 게 최선이잖아. 아프지 않으려면은 산책 좀 하고, 내가 보내준 그 스트레칭 그것 좀 해. 어? 그리고 밥 좀 먹고 제발. 어? 그러니까 몸이 일단 건강해야지 공부도 하지, 의지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잠 좀 충분히 자고, 요즘은 방학이니까. 그 다음에 몸 좀 챙기고, 두 번째로는 그 스트레스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막 압박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스트레스 관리를 나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부모님조차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잖아? 오히려 친구가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내가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부모님조차도 내가 힘든 거를 잘 안 알아주잖아. 분명 나를 낳아주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가장 먼 사이 같기도 하고, 간혹은 친구들도 우리한테 상처를 주죠. 내가 기대한 건 이만큼이라서 내 힘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에 미치지 못하게 공감해줬을 때는 뭔가 상처받고. 그래서 나는 인간보다는 글을 씁니다. 일기를 쓰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 일기를 쓰거나, 혹은 너네한테 좀 웃길지도 모르겠는데 영상 있잖아.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말 구구절절 그냥 너네가 스스로 셀카 모드 같은 거에서 영상 찍는 것도 되게 나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더라고. 한두 번밖에 안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일기를 쓰거나 영상을 찍거나 스스로 얘기하는 거, 혹은 거울 보면서 얘기하는 거, 이게 처음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거를 조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정신적인 조금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스로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법을 조금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거는 어떠한 영상 매체나 SNS, 검색, 웹툰, 이런 건 절대 도움이 안 돼. 해결책이 아니야. 단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잠깐 다른 데 신경을 써서 돌릴 뿐이지, 본질적인 너네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거든, 스트레스나. 그러니까 뭔가 분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노래, 일기, 니네가 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인풋 받아들이는 것 말고 니네 스스로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돼. 뭔 말인지 되냐? 약간 건강하고 그렇게 멘탈 관리하는 방법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그 학원 공부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생각해보는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일단 신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인명여고가 유독 지금 11명인데 거의 4명 나와있네요 지금. 참 희한한 거는 학익여고는 다 나오거든. 한 명도 빠짐없이. 이게 참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사실. 학인력은 다 나오는데, 임명력은 이런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상 수업을 해서 학습의 그런 성취도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영상 수업만 해도 분명 성적 나올 거야. 근데 분명
어려움 되게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노력이 필요해. 그 상대편에서의. 그러니까 프린트가 지금 가장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학원을 영상 수업으로 대체할 사람들은 꼭 항상 중요한 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단톡방 꼼꼼히 확인해서 프린트물 픽업해 갈때 프린트물 픽업해 가고 인증 제대로 하는 거. 뭔 말인지 되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내신 대비 들어갈 거야. 너네 부교재. 너넨 부교재로. 부교재 시험 보면 안 나지. 그치? 들어갈 건데, 내가 보기엔 한 6강 정도 들어갈 것 같거든? 6강, 7강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프린트를 좀, 그러게. 하루 정도는 더 모의고사 수업할까 하기도 하고, 니네 계약하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봐야지, 프린트 뽑아야지, 또그 많은 거를 한 번에 뽑아놓으면 무리가 될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뭐 영상 수업해도 돼요.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좀 하는 거. 그 영상 수업한 거 인증한 영상만, 영상이나 혹은 사진만 봐도 얘가 수업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알거든. 분명 내가 중요하다고 필기해놨는데 그 필기가 없거나. 대충 그 보여주기 위한 숙제인지 아닌지 아닐까.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영상 수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했을 경우에 너네 측에서 엄청 그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거. 뭔 말인지 되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업은 계속 할것 같아요. 그뭐 3단계로 격상해서 완전 학원을 휴원시키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애들 없다고 그거 할 것도 없어. 2반만 이런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임명이랑 5년이 유독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오늘도 5년 한 명, 다 나오긴 했거든? 한명 빼고. 여하튼. 지문 있냐? 내 말을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지문 있니? 지문 있어? 없어? 그럼 우리 한번 지금 이거, 어법부터 한번 같이 보면. 이거 화면으로 봐라, 여기는. 그 아이패드로 보든지. 이거 있어? 이게? 이게 있어? 없잖아. 16에 1, 16, 6이, 16이 지문이 있다네요. 이거 화면으로 봐. 16. 이거 16에 1번이랑 2번이 지금 지문이 총 3개인데, 16에 1이랑 21번인데, 16에 1번 보면은, 워즈가 답이냐? 보면은, for many centuries는 얘 동그란 가로로 묶이잖아, 전명이니까는. 그쵸? 유럽의 과학과 지식인데, in general은 일반적으로 general이랑 동의어거든? 얘 조금 이따 또 나온다. 그럼 주어가 science and knowledge. 유럽의 과학과 지식. 두 개라서 복수다. 이렇게 생각한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둘다 불가산명사긴 한데, 그냥 한 관념상의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단수 취급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거는 일단 모의고사엔 확실히 안 나오는데, 임명여고 내신엔 나올 수 있어. 이런 경우는 그냥 외워야죠, 뭐. 어쩔 수 없다. 뭔 말인지 되냐? 그냥 관념상의 과학과 지식이 덩어리다. 이래서 단수 취급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우리 문법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개잖아. 첫 번째는 뭘로만 접근하는 거야? 문법적인 지식으로만 접근하는 거. 그러면 10문제 중에 7문제밖에 못 맞춰. 그 10문제 중에 10문제 다 맞추려면 뭐까지 봐야 돼? 해석까지 봐야 돼. 이게 그 문제야, 2번 문제 같은 경우에가.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문법적으로 접근하자고 하자. 그러면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비는 어떠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면 주어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도 있는 걸 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얘 전치사를 골랐다는 게, 얘를 골랐다는 건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는 전제죠. 동그란 거로 묶을 거라는 거잖아. 주어는 있다고 쳐봐. 근데 동사 있어? 동사. 얘는 초보정사니까 동사 아니죠. 얘 전명으로 이렇게 묶이고. 문장이 완전하지가 않아, 이 자체가.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접근해도 인 위치는 틀린 거야. 그럴듯해 보여도.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왜 대시냐? 그러면 얘 아마 나왜이댓안 골랐는지 알아. 얘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댓못 온다고 했으니까, 관계대명사 댓못 온다고 했으니까 얘 고른 건데, 얘는 그 관계대명사 댓이 아니라 해석해 보면 어떻게 돼? 여기 그쵸? 그 언어라는 지시 형용사야. 그라는. 그래서 얘 엄청 헷갈려. 이 정도는 임명여고 내신에서도 출제될 수 있겠죠.
매우 극소수만이 아마도 1% 미만만이 수단을 갖고 있을 거라잖아. 라틴어를 연구할 수단이죠. 공부할 수단이죠. 책을 읽을 정도로 충분히. 근데 어떠한 책이냐면 그 언어로 된 책, 라틴어 즉. 원망이 되냐? 그래서 이 앤드레 사이로는 뭐가 병렬이었어? 오른쪽에 있는 to participate랑 왼쪽에 있는 to read. 어? 이건 진짜 어려워. 이런 거는 진짜 구조 파악 제대로 해야 돼. 원망이 되냐? 이해되니? 그 다음에 21번에 4번 21번에 4번이 뭘까요? 보면 that이랑 what이네요. 이거 what 아니야? 왜 틀렸냐? 보면은 얘 that이랑 얘도 봐봐. 문법적으로 봐보자. that이랑 what 나오면 우리 뭐를 확인해? A, step A 선행사 확인하자. 선행사 확인해서 선행사가 있으면 그쵸? 선행사가 있으면 되시죠? 첫 번째 선행사 있으면 돼? 없으면? 없으면? 뒷문장 확인 그쵸? 뒷문장 확인해. 뒷문장을 확인했어. 뒷문장을 확인했더니 문장이 완전하면? 돼. 없음 불완전하면? 와. 그 다음에 보자. 돼시랑 와 있네. 선행사 확인해봐. 선행사 얘냐? 아니죠. 선행사는 뭐밖에 못 돼? 명사 만드는 얘는 투부 동사잖아. 뭔만 이제 되냐? 그러니까 선행사 없으니까는 스텝 2. 뒷문장 확인. 되냐? 뒷문장 확인했더니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주어. 얘 동사야. unfurled. 펼쳐지다라는. 뭔만 이제 되냐? 그래서 답을 what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모가로로 묶이는 거야. 컨트롤의 목적어야. 뭔만 이제 되냐? 게임에서 그 플레이어들은 유니크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 근데 어떠한 특이한 능력이냐면은 그쵸, 펼쳐지지 않은 것을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컨트롤의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냐? 돼? 돼? 질문 더 있니? 없어? 한 3번 푸는 건데 한 85 정도 나와야죠 최소. 그쵸? 똑같은 건데 계속 풀고 있는데 보면 그 21번 보면은 오늘 내 티 어때? 이거 새로 샀어 얘들아. 색깔이요. 귀여워. 네. 아니 너무 큰 거야. 저 스누피. 맞아, 스누피. 커버넛이랑 스누피랑 콜라보한 거래요. 팔. 그래서 이거 팔이 너무 길어서 입기 전에 바로 꿰맸거든 오늘. 두 번 접어서. S 사이즈인데도 옷이 크게 나온 것 같아. 여하튼 봅시다. 21번 첫 번째 줄 보면 요지잖아. 주어는 이펙트죠. 보면은 기후 변화에.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건 그냥 무조건 얘 고유명사로 외워둬라. 자주 나오니까 고3 때까지. 기후변화의 영향력이라는 게 얘 보면은 뒤로 수동태 보이죠? 이퀄리 동그란 거로 묶으면 be distributed. 얘 수동태 보이죠? 동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답니다. across the globe.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globe 하면은 무슨 뜻이야? 지구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 지구에 걸쳐서니까. 엔드디로는 주어가 뭐야? Winners and losers죠. Be likely to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할 것 같다. 그리고 승자와 패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As부터 세모가로죠. The planet이라고 하면 뭘 지칭해? 행성이 따뜻해짐에 따라서. 지구겠다. 더 플래닛 하면 보통 지구야. 뭔 말인지 되냐? 그 행성,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 지구잖아. 되냐? 웜스는 여기서 동사야. 따뜻해지다라는. regarding도 전치사예요. 무엇 무엇에 관하여, 무엇 무엇에 대해. 그 in general 또 나온 거 보이죠? 아까랑 똑같이 일반적으로라는 in generally랑 동의어다. 되냐? 일반적으로 기후 영향에 관련하여서 developing countries 하면 무슨 국가야? 개발도상국이죠. 왜냐면은 발전하고 있는 국가니까. 그러면 선진국은 뭐라 그래? 그쵸. developed. 이미 발전이 된 거니까 developed countries 하면은 선진국이다. 뭔만 잊어야 돼? 개발도상국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어떠한 가능성이 있냐면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developing countries. 그쵸. many developing countries가 주어고 동사는 뭐야? do have죠.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도치. 그쵸. 도치된 거죠. 우리 도치되는 경우 살게 말해야죠. 아 지겹다 이제. 그쵸. 첫 번째는 언제야? 오늘.
그렇죠. 부정의 단어나 단어가 두 개 뭉쳐진 구가 문 두로 왔을 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나 방향의 목 부사. 그렇죠. 의 부사고요. 부사고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부사고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장소나 방향을 뜻할 때야. 세 번째는 그렇죠. 보어가 문 들어왔을 때야. 뭔 말인지 되냐? 이 세 가지가 문 들어오면 도치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고3 수능 완성 수업하는데 도치 많이 나와. 꼭 알아둬.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애들 나오면 중괄호로 묶잖아. 뭔 말인지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지금 나돌리가 나와있는데 꼭 이런 거 중괄호 치라고 하면 낮에만 중괄호 치는데 낮 왼쪽에서 중괄호 열고 어디까지 쳐야 돼? 언니까지 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수식해지는 것까지 쭉 쳐야 돼. 그러니까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naturally 자연적으로 더 따뜻한 기후를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가 그랬죠? 이 댄 나왔을 때도 얘 등이등록사 처리하라고 했어. 얘를 사이로 뭐가 비교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봐봐. developed world네. 선진국이야. 선진화된 세상이니까 선진국에서의 그것들보다 더 따뜻한 기회를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최소 단수야 복수야? 복수다. 도우즈의 단수 표시 단수 형태는 뭐야? 디스. 얘가 복수죠. 단수 형태 뭐야? 데드다. 그 다음에 디스의 복수 형태는 디즈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도우즈는 최소한 도우즈 위쪽에 있는 글의 복수 명사를 찾아야 되는 건데 해석해보니까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뭐야? 선진국에서의 그것들보다 기후 클라이미트 지칭하는 거다. 뭔 말인지 해야 돼? 이거 인명여고 수준에서는 도우즈 대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어. 그러면 해석을 해가지고 이 도우즈가 지칭하는지 뭔지를 알아야지 복수명사로 쓸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얼쏘 보이죠? 나돌리 버들 쏘는데 뭐가 생략된 거야? 버시 생략된 건데 얼쏘까지도 생략될 수 있다는 거 내가 조심하라고 했다. 그것들은 또한 rely on이 한 덩어리죠. more부터 heavily까지 동그란 걸로 묶어봐. 그러면 rely on 덩어리 보이죠? 그것들은 또한 더 많이 기후에 민감한 분야들에 의존을 하거든. 근데 그 분야가 뭔지 너네 모를까봐 구체적인 이해, search as 들어주죠. 예를 들면은 농업이나 forestry 하면 무슨 뜻이야? 임업이야. 임업. forest 하면 숲이잖아. 한자 좀 해? 뭘 잘해 도대체? 숲을 입자야. 그러니까 나무 키워가지고 베어가지고 하는 그러한 업종을 임업이라고 하거든. 임업 그리고 투어리즘, 관광업과 같은 그러한 기후에 민감한 분야에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는데 데이 얼소에서 데이가 지칭하는 것도 뭐야? 기후가 의존하냐? 기후에 민감한 분야에? 개발도상국 얘기하는 거다. developing countries. 되냐? 그러니까 지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개발도상국들은 기후가 따뜻하죠. 그리고 또 어때? 나돌리에서 얘기하는 건 기후가 따뜻하다는 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야? 버돌소에서는. 민감한 분야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 되냐? 그 다음 문장이 꽤 긴데 주절의 주어는 뭐냐? 그 다음 문장에서. 그쵸? reasons다. reasons. 되냐? 동사는? will face죠. 그러면 우리 부사절이 앞뒤로 꾸며주는 거 보여? as부터 further 세모가로를 묶고 또 while부터 volume 세모가로를 묶으면 되죠. 그럼 주절을 사이로 앞뒤로 꾸며주는데 부사절의 특징이죠. 우리 세모가로를 묶은 거 부사절이라고 하잖아. 부사절의 특징 두 가지 뭐야? 첫 번째? 위치가 자유롭고 야 1년 반 수업했어. 와이씨. 그 다음 주절을 부연 설명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성명을 알아서 몰랐어. 알았어. 그럼 대답 좀 해줘. 인명요구 구제해주자. 어? Regions will face declining. 걔가 주절이잖아. 걔를 부연 설명하는 말이 앞뒤로 나온 거야. 주절을 부연 설명해. 되냐? 봐봐. 온도가 further, 더 높이, rise, 올라감에 따라서
지역들은 예를 들면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들이 디클라이닝의 크롭 수식해주는 거다. 감소하는 작물, 크롭, 작물 이즈, 수확량, 수확량. 수확량은 증변하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고군분투할 것이라는 거죠. 충분한 음식을 생산해내는데 누구를 위해서? 도메스틱, 국내의 소비를 위해서. 되냐? 도메스틱은 가정의라는 뜻도 있고 국내의라는 뜻도 있는데 문맥상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국내의라고 해석하는 거다. 되냐? Why? 근데 뭐 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직면하게 되는 거야? 그들의 주요한 엑스포트는 뭐야? 수출품이죠. 수출품들이 라이클리 동그란 거를 묶어봐. 여기서 라이클리는 부사잖아. 라이클리가 부사 뜻으로는 뭐라 그랬어? 아마도. 형용사로는 가능성이 있는. 아마도 인 볼륨 대량으로 감소하는 동안에. 여기서 대열 메이저 엑스포트에서 대열이 지칭하는 것도 뭐야? 개도국. 그냥 개발도상국 얘기하는 거나. 뭔 말인지 돼? 그 개발도상국들이 겪을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잖아. 뭔 말인지 돼? 농작물도 하락하고 그 다음에 주요한 수출품인 그러한 것도 대량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거죠. 폴트가 무슨 뜻이야? 폴트. 폴트. 항구잖아, 항구. 너무 초급단어. 항구인데 항구 밖으로 S. 야, 엑소플랜이 외행성에서 온 애들이잖아. 엑소 불 쏘고 물 쏘고 순간이동하고 그건 알아? 엑소가 엑소플랜이잖아. 엑소플랜이 외행성에서 온 외계인들이잖아. 진짜 협을 쳐봤어. 아, 이것들이 진짜 니가 아는 게 뭐니 나보다. 아이도 잘 모르고 영어도 저도 모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맞을 거야 얘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수입은 뭐야? 엑스포트가 수출이고 수입은 임포트야. 임. 인이 M으로 바꿔. 임포트가 수입이야. 혹은 수입하다. 너만 해주느니 영상 보는 친구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 영상 수업이 잘 집중이 되냐 근데? 내가 직접 안 해봐. 돼? 근데 화면 잘 안 쳐다봐요. 화면 잘 안 쳐다봐? 맞아. 우리 밖에서 뭔지 그 문제 나올까 밖에서 이렇게 봤다면서 소리 요즘 소리 넣긴 하거든.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소리가 좋아요. 근데 약간 놀라요. 아니. 그 영상으로도 충분하긴 해. 필기할 때 그러면 잘 안 되잖아. 그냥 소리로만도 이해가 돼? 돼? 돼 안 돼? 근데 그건 저 이해 안 되는 잠깐 멈춰있잖아. 맞아. 그래서 멈췄다. 얘들아 들었지? 이해 안 되면 멈췄다가 다시 듣고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 어? 아이패드로 수업할 때 녹화할 거 그랬나? 근데 아이패드로 수업할 때 녹화하면 화면이 작아져서 현장에 있는 애들한테 조금 안 좋아서 일부러 그걸로 녹화 안 했거든. 인명여고 친구들은 내 목소리만 듣고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만 대인명여고. 그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이러한 영향이라는 게 악화가 되는 거다. 그쵸? 이러한 지역에 if부터 세모가로죠. 만약에 개발도상국들이 be able to 뭐뭐할 수 있다. make up for은 무엇 무엇을 보충하다라는 뜻이야. 그 감소를 보충한다면. 그쵸? 농업의 아웃풋 생산량에서의 감소를 보충한다면 이러한 효과라는 거는 이러한 지역에 더 악화가 될 것이라는데 these regions가 뭐를 지칭하는 거야? 개도국이야? 아니면 선진국이야? 누구에게 더 불리해지는 거야? 개도국이잖아. 그 왼쪽 문장에서 설명하는 게 계속 개도국 얘기잖아. 개도국에 온도가 올라가면 declining crop yields. 야, 보통 개도국들이 날씨 따뜻하지? 근데 더 따뜻해지면 뜨거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작물 수확량 줄어들지. 그러니까 수출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력은 이러한 국가, 즉 개도국들에 더 악화되겠지. 이해돼? 그리고 만약에 선진국들은 생산량의 하락을 보충할 수도 있을 거야. 새로운 자원으로. 잠재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 그들 자신의 국내 경제로부터. 에즈부터 끝까지 세모가로. 그들의 토지가 더 적합해짐에 따라서 농작물을 grow가 재배하다라는 뜻이 있어. 재배하기에. 그러니까 보통 선진국들은 날씨가 선선한데 지구온난화가 되면 따뜻해지니까는 농사짓기 쉬울 거 아니야.
워마인즈는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대열랜드에서 대열이 뭐야 그러면 누구야 누구야 선진국 얘기하는 거다 어 이거 여러 번 읽어봐 집에 가서 워마인즈 되냐 답은 몇 번으로 고르면 돼? 1번으로 고르면 되죠. 지구 온난화가 개발도상국에 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데 어느 문장 읽으면 답을 고를 수 있냐? 그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developing countries are likely to 그 부분 1번 영향편으로 치면 돼. 이거 그대로 쓴 거잖아. 개발도상국들이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뭔마인드 그 밑으로 다 구체적인 예야.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지에 대한. 뭔마인드 되냐? 돼요? 집에서 여러 번 읽어봐라. 그 다음에 우리 2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nervous 하면 무슨 뜻이야?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단어, nervous 하면은, 그쵸, 초조한, 긴장되는 이런 뜻인데, N-E-S-S 붙으면은 품사가 보통 뭐야? 명사다. nervousness. 즉, 불안감, 긴장감이라는 것은, public speaking, 얘 직역하면은 공식적 말하기? 공식적 말하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게, 가장 흔한 두려움들 중에 하나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되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무서워한다는 거나 어? 두려워한다고. 되냐? 그것은 serve as 하면은 뜻 아니? 무엇 무엇으로서 역할을 하다. 임명요구 두 개 중에 한 100번은 나온 것 같네요. serve 대신에 act 써도 되는데 act? act as도 동의어야? 그것은 real, 실질적이고 significant 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는데 뜻이 뭐야? 중요하죠. 중요한, 주요한 이런 뜻이야. 실질적이고 주요한 장벽으로서 역할을 한답니다. 배리얼 오른쪽에 있는 2는 전치사다. 2 왼쪽에서 괄호 열고 끝까지 닫으시면 돼요. 되냐? 효과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카데믹 하면은 학업의 프로페셔널 하면은 직업의 되냐? 학업 그리고 직업의 성공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장벽으로서 역할을 한다는데 이시 지칭하는 게 뭘까 친구들아? 무엇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야? 널버스네스다. 내가 여러 번 말했죠.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가 대명사인데 뭔지 몰라? 그러면 바로 왼쪽 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해야 돼? 근데 그 토론이라는 게 디베이트, 이상적인 환경이래. 코핑 스트래티지스, 그 코프 하면 무슨 뜻이야? COPE. 코프 위드로 많이 쓰이는데. 대처하다라는 뜻이야. 대처 전략이야. 되냐? 대처하는 전략. 대처 전략을 개발하는 이상적인 환경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대처 전략이냐면 대부터 끝까지가 스트래티지스 수식해주죠. 되냐? 우리 allow a to 부정사 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어? 뭐시기? a가 그쵸 a가 뭐하도록 to 부정사 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뭔만 이제 돼? 이게 이렇게 써 a가 to 부정사 하도록 만들다. 이거 allow랑 똑같이 이렇게 A가 to 부정사 하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동사들 뭐 있어? 한 4개는 나와야 돼. cause. 그쵸, cause. 또 뒤에 형태 똑같다. A to 부정사로. lead. 그쵸, lead. 또 F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는 거. 니네 하나씩 해봐, 두 명. 이상형이랑 박. 빵세워 하나씩 해봐. 뭐야? 어? 뭐야? 드라이브? 또? 포스. 되냐? 빨리 적고 외워. 이게 모를 게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cause A to 부정사 lead A to 부정사, force, drive A to 부정사 전부 다 이거 나오면은 A가 to 부정사하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돼. 보통 이게 좀 의미가 다르긴 한데 보통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알면은 보이는데 모르면 안 보여. 장문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될 거야. 임명요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사람들이 A가 사람들이 그들의 스피치 앵자이어티 발표 앵자이어티 하면 불안감이다. 발표 불안감을 관리하도록 만드는
대처 전략을 개발하는 이상적 환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석한 문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 못 맞출 것 같긴 해. 뭐가 제일 중요하게? 제일 중요한 단어. 토론. 그쵸? 토론. 그걸 말할 줄 알았어. 또. 스피치. 또. 아이디어. 그쵸? 아이디어를 중요해. 아이디어를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봐. 항상, 얘들아. 글을 쓴다는 건 니네 편지 언제 써? 니네 친구들한테나 누가 다른 사람한테 편지 언제 써? 생일 때. 생일? 사과할 때. 사과. 좋다, 사과. 나도 사과해야겠는데. 또. 연애 편지. 더 좋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언제 써, 편지? 부탁할 때. 부탁할 때. 또 하나만 더 해봐. 언제 편지 써? 편지를 뭐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이런 날 쓰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뭐가 있다는 거야? 목적. 목적이 있거든. 글을 쓸 때는 목적이 있는데 똑같아. 항상 내가 글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그래서 뭐? 그래서 어쩌라고.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항상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라고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보통 이러한 모의고사 글감은 새로운 거 혹은 변화. 새로운 거나 변화나 혹은 작가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를 쓰잖아. 그러니까 important나 critical이나 significant나 vital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면 보통 주제문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이상적이래. 이상적이라는 거는 우리 이상형이라고 생각해봐. 이상형의 남자면은 최고잖아.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형용사인 걸 알아야 돼. 토론이 이상적이라잖아. 최고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단어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야, 이유까지 얘기해주잖아. 중요한 주장이니까. 왜냐하면 그 토론이라는 게 보스 A, B죠. A랑 B는 동사로 쓰였는데 요구하고 그런 다음에 allows for은 무엇 무엇을 감안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이야. 외워. 자주 나오거든. allows for은 무엇 무엇을 감안하다 고려하다. 많은 준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혹은 감안하기 때문에 토론이라는 게 개인들이 자신감을 기별로 개발시킬 수 있는 거야. 그들의 자료에서. 그리고 얘들아 패션이랑 뭐가 병렬되는지 알겠니? 컨피던스랑 두 개가 병렬인 거야. 컨피던스 앤 패션이 병렬인 거야. 그래서 개인들이 열정을 또 개발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생각에 대해서. 근데 어떠한 생각이냐면 그들이 서포트, 지지하는 생각인 거죠. 데이랑 서포트도 주어 동사로서 아이디어스 수식해주는 거다. 되냐?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것은 집중을 주는 거죠. 초점을 주는 거야. 어디에? 내용에. Overly 뭐라고 해석된다고 했어 내가? 뭐뭐? 보다라고 해석된다고 했다. 가끔 over 뭐뭐 보다라고 해석돼. 방식, 스타일. 방식보다는 내용에 더 초점을 준답니다. 그럼 얘들아 그 over를 기준으로 어디다가 부등호 표시하는데 이 over를 기준으로? 왼쪽 컨텐츠에 뭔말 해줘야 돼? 컨텐츠에 부등호 표시 두면 돼.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야. So 그래서 attention 관심이라는 게 argument 논쟁에 있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되냐? participant는 얘 무슨 뜻이야? 참여자. 그래서 참여자다? 얘 동사는 뭐야? participate죠. 니네 품사 좀 제대로 써. 가끔씩 니네 단어 시험 보고 보면 참 명사는 뭐야? 참여 Participation 되냐? 품사 조심해. Participant는 참가자다. 응? 참가자들은 긴장한 걸 잃어버릴지도 몰라. 애즈부터 세모가로야. 그들이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할 돼? 되니? 그리고 경험의 반복이라는 건 우리가 좋아하는 준사역동사죠. 밑줄 helps, 댐의 동그라미, 빌드의 꼬부랑. 빌드를 뭘로 바꿔도 돼? to build. 그쵸? 경험의 반복이라는 건 그들이 자신감을 형성하는 걸 돕고 엔드를 사이로는 오른쪽에 있는 런이랑 왼쪽에 있는 빌드가 병렬이다. 조심해. 그리고 코브비 나왔죠? 코비 그들의 inevitable. 이게 엄청 중요한 형용사거든. 얘 9월 모의고사 빈칸으로도 출제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 무슨 뜻이야 inevitable? 그쵸? 필연적
선택적인 불가피함. 그러니까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0%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다. 0%나 100%나 유일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는 항상 중요해. 그들의 불가피한 긴장감을 대처하는 것을 배우도록 돕는 거죠. 되냐? 돼요? In such a way. 예, 너네 그거 알지? 그거는 알 거야. 그 so that such that 알죠? So that 해석 어떻게 해? 그치, 너무 너무해서 뭐뭐하잖아. So, 물결, that,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나오죠. So that이네. Such 써도 되죠. Such, 물결, that, 주어 동사 나오면 우리 동그라미 So that 이렇게 치죠. Such that. 이거 작문할 때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 맞아? 네. 이거 수능 완성에도 나왔던 문형이거든. 근데 이 such 나왔죠. Such, 물결, as, to 동사 원형으로도 나와. 근데 얘 똑같아. 얘 결과를 해석해주면 돼. 단지 대절이 투부정사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해석은 똑같아. 너무 뭐뭐해서 that 혹은 as 투부정사다. 결과적으로 꼭 알아놔. 얘 수능 완성에 똑같은 문형 나오더라. 응?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as to도 또 중요한 거 나온다. prevent a from b죠.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맞냐? 봐봐. 너무나 그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필기 아직 다 했니? 네. 됐어? 너무나 그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Objectives는 얘 명사로는 목표란 뜻이야. 그들의 목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답니다.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무엇이 그들의 목표를 방해하는 것을 못하도록 할까? 불안감. 넓어스네스 말하는 거다, 이치 지칭하는 건. 몇 메이지에 되니? 답이 그래서 몇 번이야? 4번. 4번이고, 4번의 답으로 고를 수 있었던 문장은? 리베이트. 그쵸. 역시 아이디어를 포함되어 있죠. 이상적이라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 아이디어리나 밑에 두 번째 줄에 이 네기터블 같은 단어는 꼭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몇 메이지에 되냐? 돼? 보자, 얘들아, 23번. 왜 이렇게 오늘 진도가 느린지 모르겠다. 너네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도 보면은 그 23번 같은 경우에는 주제로 적절한 건데 보면은 parents가 주어져 동사는 desire이다. 많은 부모들이 근데 어떤 부모들이냐면 개인적인 hardship하는 무슨 뜻이 이게? 고난. 개인적인 고난을 have experienced 경험해본 적이 있는 그런 많은 부모들은 더 나은 인생을 바라거든. desire 바라다. 그들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나은 인생을 바란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투원투. 그쵸. 원래 투부정사가 주어로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투원투가 주어네. 동사는 이즈죠. 그 다음에 스페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스페어 하면은 얘 면하게 하다네. 면하게 하다. 면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겪지 않아도 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스페어 하면 또 스페어 타이어라는 단어 들어봤어? 스페어? 여분해라는 뜻이 스페어. 여분해. 여분해라는 뜻도 있다. 형용사로는 여분해. 스페어 A from B죠. 그러니까 A가 B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봐봐. 아이들이 having to, have to 하면 뭐뭐 해야 한다죠. go through는 무슨 뜻이야? 겪다. pleasant 하면은 무슨 뜻이야? 유쾌한. 유쾌한. unpleasant니까 불쾌한. 그러니까 불쾌한 경험을 겪어야만 하는 것을 아이들이 면하기를 원하는 것. 이해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쾌한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원하는 게 노부, 숭고한 목표랍니다. 되냐? 노글 얘 명, 여기에서는 숭고한이라는 형용사인데 명사로는 무슨 뜻이야? 귀족. 그쵸. 귀족이라는 뜻이고 얘랑 스펠링 비슷한 게 나부. 얘 명사 뜻으로는 뭐야? 소설. 그쵸. 소설인데 소설의 내용은 항상 어때야 돼? 새로워야 되죠. 새로운이란 뜻이 있어. 나불 하면 새로운이란 뜻이 있어. 형용사로는 소설이란 뜻으로는 거의 안 나와. 그 새로운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인명예고 딱 이거 내신으로 출제하기 쉽네. 보면은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stems from 하면 무엇 무엇으로 기인하다. 사랑과 concern, 염려로부터 기인하는 거거든, 아이에 대한.
What부터 realize가 네모 가로죠? 주어니까 동사는 is고. 그 이러한 부모들이 근데 깨달지 못하는 것은 하지만 that 왼쪽에서 사선으로 긋죠. that에 걸리는 주어는 뭘까? day죠. 그 day가 어디 있는 day야? that에 밑에 있는 그 day다. 되냐? 동사는 주절의 동사는 maybe preventing이고 또 나오지 preventing A from B. 되냐? 그 다시 however로 넘어가서 그 however 오른쪽으로 while부터 어디까지 세모가로로 묶으면 돼? 그쵸? 그 present까지 세모가로로 묶으면 돼. 따라오고 있냐? 따라오고 있어? why 안에 박수현 따라오고 있냐? 너 따라오고 있냐고. 네. 응. in부터 in the short 처음 동그란 거로 묶으면 반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들이 make 뒤로 목적어 더부터 children이죠. 목적격 보호는 more pleasant다. 되냐? 그들이 그들의 아이들의 삶을 더 즐겁도록 만들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장기적으로 그들은 A, prevent A from B. 그들의 아이들이 acquire 무슨 뜻이야? 그쵸. 자신감과 mental strength, 정신력, 그리고 중요한 대인관계 스킬을 얻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랍니다. 되냐? 그 사무엘 스마일이 갑자기 왜 나오게? 보통, 그쵸. 어떤 주장을 할 때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은 어떠한 유명하거나 명성 있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할 때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 근데 이 사람 누군지 모르죠. 동격으로 부연 사용하죠. 19세기에 영국이다. 영국이야. 잉글리시는 영어 아니야. 영국의 작가인데 동생을 로어트죠. 쓴 거야. 지금 큰 딸한테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제일 어렵거든. 이것만 이해하면은 다 이해한 건데 where부터 어디까지 네모 가로로 묶으면 되는지 알겠니? 그쵸, 일단 part까지 묶을까? 그 다음에 living부터? 그쵸, 끝까지 세모가로. 그럼 한번 봐봐. doubt가, it is doubtful이잖아. doubt가 의심인데 의심으로 가득 찬 거니까 의심스러운이란 형용사다. 의심스럽다. 뭐가 의심스럽냐면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죠. 어떠한 heavier, 더 무거운 저주가 be forced, 가해질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대. 사람에게 된 무엇보다 완전한 gratification, 만족감보다 모든 그의 소망의 완전한 만족감이야, 만족이야. 근데 뭣도 없이 그의 쪽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쉼표 다음에 ing는 뭐뭐 하면서죠? nothing이니까는 부정어니까는 얘 뭐로 해석해? 그쵸? 어떤 어떠한 것도 living 남기지 않은 채로 그의 희망과 desires 욕망과 또는 분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글에 의하면 가장 큰 저주가 뭐야? 가장 무거운 저주가 뭐래 이 글에 따르면? 시계 가는 소리 들려. 얘들아 봐봐. 어떠한 더 잘생긴 남자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대. 차은우보다 누가 제일 잘생겼다는 거야? 차은우. 이거는 되잖아. 이건 왜 안 돼? 가장 무거운 저주가 뭐라는 거야? 노력이 없는 완벽한 만족감. 이게 최고의 저주라는 거야. 어? 영어식 표현인데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테니까 그 뜻을 한번 잘 해석해 그 받아들여 봐. 다우프 의심스럽대. 뭐가 의심스럽냐면 어떠한 더 무거운 저주가 가해질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답니다. 사람에게 그의 희망에 완전한 만족감보다 더 무거운 그런 저주가 가해질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근데 노력이 없는
만족감인 거야, 그 애 쪽에서는.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큰 저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 거는 어떤 것도 남겨주질 않잖아, 그 사람의 희망과 욕망이나 분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건강한 디벨로먼트, 그런 발달을 위해서는 아이들은 일부 failure, 실패를 다룰 필요가 있고, 그 struggle이랑 병렬되는 건 뭐야? experience랑 dear까지. dear, struggle, experience가 세 개가 병렬되는 거다. 초부정사 뒤로. needs to dear, to struggle, to experience야. 그리고 일부 어려운 시기들을 통해서 struggle, 좀 고생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고통스러운 감정도 경험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러면 1번 봐봐. 얘들아, 그 차이드 리어링 보여, 리어? 보면은, 얘들아, 이거 단어 두 개가 이렇게 슬래시로 이렇게 묶여있으면 보통 품사가 뭐라고 그랬어? 형용사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이거 레어링가, 리어인가? 얘가 동사로 알아나. 양육하다라는 뜻이야, 양육하다. 양육하다라는 뜻이고, 얘 형용사로는 뒤쪽이라는 뜻이야, 뒤쪽에. 뒤쪽이라는 뜻이 있다. 그럼 그거는 형용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전통적인 아이 양육이죠. 아이 양육의 프랙티시스, 관습. 프랙티스가 관습이라는 뜻이 있어. 관습이라는 건 예전부터 쭉 해온 행위를 관습이라고 한다. 관습에 대한 이점. 전통적인 얘기 전혀 안 나오니까 1번 지우고 2번. 크리티컬이 무슨 뜻이 있어? 중요한, 비판적인. 둘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이란 뜻도 있는데 사람의 어조가 비판적이라고 할 때 크리티컬이란 뜻 쓴다. 그러니까 중요한 요인들이죠. 아이의 신체적 발달에 있어서의 신체적인 얘기 안 나오죠. 3번 중요성. 패런털은 패런츠의 형용사 형태야.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죠. 아이에 대한 그런 것의 중요성.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라는 내용 아니죠. 4번 필요성이죠. 부모의 필요성이야. 근데 어떤 부모냐면 let 얘 사육동사 보이죠? 밑줄 동그라미 꼬부랑이랑 그들의 아이가 어려움을 겪도록 내비두는 부모의 필요성. 되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어려움도 겪게 하라는 거잖아. 5번 차이죠. 어떠한 차이냐면 부모와 그 아이의 관점에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것도 아니고. 답 왜 4번인지 알겠냐? 어느 부분 보고 4번 고르기가 쉬울 것 같아? 그쵸? 그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For Healthy Development 그 부분부터 1번을 해주시면 좋아요. 걔는 구체적인 예고, 지금 선택지 4번이 일반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설명 몇 번 했는데 얘 알면은 보이는데 모르면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보통 전치사 대표적으로는 오브나 인이야. 오브나 인인데 이 뒤에 전치사 되니까 뭐 나와? 그쵸? 명사 나오죠? 명사 나오고 보통 이렇게 ing가 나오잖아. 그럼 얘 동명사의 확률이 되게 높아. 동명사의 확률이 되게 높아. 이거는 이거 잘 설명해주는 사람 없을 거야. 사실 솔직히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 명사가 사실은 뭐게? 동명사. 얘가 동명사니까 선행사일 리가 없잖아. 얘가 현재 명사면 선행사고. 얘 뭔지 알아? 주어. 그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의미상의 주어. 이걸 알면 해석하는 게 조금 수월하거든. 이러한 언형이 되게 많은데 몰라서 애들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실제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사용해? 첫 번째는? if 목적격. 두 번째는? 소유격.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쓰이거든.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로 쓰는 거고, for 주어 명사로 쓰이는 거고. 뭔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지금 의미상의 주어 얘기하는 거거든? 얘들아 지금 얘 동명사죠? 얘 투부정사죠? 그러니까 지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 동명사 왼쪽에 목적격이나 소유격 쓰면 돼. 돼? 근데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지금 의미상의 주어 얘기하는 거다. 의미상의 주어. 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 구조상으로는 주어 자리가 아니야. 근데 해석할 때 은는 이가 붙여서 해석해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거든? 투부정사는 알잖아. for 목적격으로 쓰면 되잖아. to 왼쪽에. 아니?
알아 몰라? 알죠? 이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경우야,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 동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 다음에 ing 나오잖아. 그럼 얘가 명사인데 분사로서 얘 이렇게 꾸며주는 것보다는 동명사라서 얘가 명사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가 많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선택지에 4번 보여? 전치사 5부 뒤에 보이지. 그러니까 레링이 현재 분사로 파란츠 수식해주는 거라기보다는 레링이 동명사야, 동명사. 파란츠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러면 파란츠를 뭐 붙여서 해석해야 돼? 은느리가. 그럼 봐봐. 부모가. 그들의 아이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냅두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이게 더 자연스러워.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파란츠는 지금 여기에서 목적격으로 쓰인 거잖아. 소유격으로 바꾸려면 뭐만 붙이면 돼? 파란츠 이렇게만 붙이면 돼. 이렇게 써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는. 뭔 말인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모르는데, 모르면 안 보이는데, 몰라도 되긴 하는데. 이게 되게 많이 나와, 생각보다. 이거 조금 이따 써놓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니? 보면은 그거 2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4번. 24번 보면은 주절의 주어가 뭐야? 그쵸, 얘 아, 읽기 어렵지? 얘. 이런, 얘들 일단은 단어를 외울 때 나는 쓸 줄은 잘 모르거든? 근데 읽을 줄은 알아. 나 쓸 일이 없으니까, 내가 주관식을 풀 일은 없으니까. 어? R 키야, 키 묵음 묵음 알키 올로지스트, 알키올로지스트 고고학자, 알키올로지스트 고고학자. 고고학자 뭐 하는 사람이야? 옛날 물건 발굴해서 옛날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고고학자라고 합니다. 되냐? 그 when부터는, when은 세모가를 열면 안 되는 거 알지? 걔 계속적 용법이다, 관계 부사에. 우리 심표나온 다음에 위치 나오면은 뭐라고 해석해?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되죠. 심표나온 다음에 where 나오면은? 그리고 그곳에서. 심표나온에 when 나오면은? 그리고 그때. 되냐? 얘는 전부 다 쫄 거 없어. 부연 설명해주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 1947년에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 니는 잘 모르지.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 사이에 스크롤 쌓는 두루마리라는 게 발견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주절 주어는 알키오로지스트죠. 고고학자들이 finders fee하면 얘 직역하면 찾는 사람에게 돈 주는 거야. 이거를 근데 중개인 수수료라고 단어를 써놨긴 했더라고. 여하튼 중개인 수수료를 설정을 했다는데 set은 여기에서 시제가 뭐야? 과거다? 현재 아니다? set은 3단 변화 똑같잖아. set 알아? set 알아? set 알아? 오 같은 세대. 부시다. 왜 웃겨? 나 안 웃긴데? 알케오디스트 그 고고학자들은 중개인 수수료를 설정을 했대. 어떻게 과거 시제에 맞출지를 아냐. 뭐를 보고. 현재 시제일 수도 있잖아. 그쵸. 1947년인데 당연히 과거겠죠. 되냐? 각각의 새로운 문서에 대해서 중개인 수수료를 설정했답니다. Instead of도 대표적인 얘 전치사야. Found까지 동그란 거를 묶어봐. 애들아, 보여? 보여? 진짜? 보였어? Being found가 being이 걔 현재 분사가 아니라 뭐야? 동명사의 의미상에 걔 동명사야, 빙 동명사. 그러니까 라츠부터 스크롤스까지를 네모가로 묶어봐. 걔가 주어야. 얘들아 봐봐. 첫 번째로 해석하는 거 한번 봐봐. 봐봐. 내가 빙 파운드를 현재 분사로 해석할게. 한번 봐봐. 발견이 되고 있는 많은 추가의 두루마리 대신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랑 많은 추가의 스크롤스에, 그러니까 뭘 붙여서 해석해야 돼? 은느니가 봐봐. 많은 추가의 두루마리들이 발견되는 대신에. 이게 더 자연스럽지. 뭔 말인지 해야 돼? 여기에서 더 부연 설명하면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결국에는 절이 짧아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결국에는 얘 문장이었거든? 근데 효율적으로 쓰려고 전명으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인스텐트 오브도 한번 봐봐. 뭐뭐 대신해서. 뭐뭐 대신해라는 접속사 뭐 있냐? 우리 간단하게 그냥 while로 쓸까? 반면에랑 똑같잖아, 뭐뭐 대신이라는 게. 원래 그 문장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while 주어 뭘로 쓰면 되겠어?
안 돼. 라츠, 오브, 뭐야? 엑스트라. 스크롤스. 그 다음에. 하이. 빨리 써. 뭐야? 월. 그쵸, 월. 그 다음에. 파운드. 빙. 디스커버리냐? 파운드냐? 파운드. 원래 이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만 해야 돼? 근데 굳이 주어 다 살려놓고 동사 이렇게 쓰지 않아도 인스타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모든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언어의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표현할 때가 있다. 되니? 돼? 보면은 봐봐. 많은 여분의 스크롤들이 발견이 되는 대신에 그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톤의 원형이 뭐야? 뭐야? 투 티얼. 티얼은 뭐야? 씻다? 동사로? 아니 명사로? 눈물. 그쵸, 동사는 티얼이라고 그거 티얼. 티얼, 토얼, 톤. 씻다라는 뜻이죠? 그것들은 단순하게 톤 어퍼트 찢기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보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게 뭐가 찢긴 거야? 데이가 지칭하는 게 뭐야? 스크롤스, 두루마리들이. 되냐? 비슷하게 중국에서, 근데 19세기의 중국에서 인센티브 하면 동기부여책이잖아. 동기부여책이라고 하면 무조건 돈이나 상품이 아니라 칭찬 같은 것도 동기부여책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를 동기부여책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너네한테 공약했던 그 그립토. 그냥 그 동기부여책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 공룡의 뼈를 찾는 것에 대해서 제공이 되었는데 그 농부들은 로케이트 하면 위치를 찾다라는 동사 뜻도 있는 거 알지? 몇 개의 위치를 찾았어, 그들의 땅에서. 그런 다음에 뭐 했어? 그것들을? 그쵸? 조각조각 냈죠. 되냐? 그리고서는 많은 돈을 벌었대. 지금 동사 몇 개 병렬돼? 로케이티드랑 브로크랑 메이드. 되냐? 그러니까 더 많이 찾으면은 좋은 거 준다고 했더니 오히려 그거를 부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루마리 하나 찾은 거야. 근데 이거만 갖고 가면은 10만 원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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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해야 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되죠? 그 현대의 동기체계라는 것도 더 나은 게 없답니다. 볼드 하면 이사회라는 뜻이 있어. 탑승하다라는 동사가 말고. 그러니까 단어 뜻 다 외워. 컴퍼니 볼드 하면 회사 이사회다. 이사회는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 회사의 이사회가 보너스를 약속했거든. achieved. 얘 분사죠? 과거 분사. 달성이 된 타겟. 되냐? 달성이 되는 타겟에 대해서 보너스를 약속을 했는데 what이 주어야?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까? 매니저들은 투자하는 거야. 더 많은 에너지를 모으려고. 로얼은 동사야. 낮추라는. 낮추다. 타겟을 낮추려고 노력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야. 이 된 나오면 내가 항상 얘 이렇게 등이 접속사. 이 되는 사이로 의미가 어디가 대조되는지가 중요한다고 했잖아. 오른쪽에 있는 in growing이랑 왼쪽에 있는 in trying. 그러니까 grow는 키우다, 재배하다라는 뜻이 있어. 작물과 관련해서는 재배하다겠죠. 아까 나왔잖아, growing crops. 그 비즈니스를 키우는 것보다는 타겟을 낮추려고 노력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썼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장려책에 반응을 하는 거야.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때 이 표현이 나와. 어떻게 함으로써 반응하냐면 what부터 interest까지 네모가로. 그들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 what대로 주어 없죠? 그들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을 함으로써 그 장려책에 반응을 한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금 what부터 이 문장 꽤 어렵거든. what부터 not worthy가 주어져. 이제 동사지. how부터 어디까지 네모가로를 묶을까? 체인지스죠. 그 하우부터 체인지스까지 병렬되는 게 뭔지 알겠냐?
걔랑 병렬되는 거. 그러니까 비동사의 보어잖아. 다시 말하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is의 보어가 긴 명사인 how부터 changes인데 얘랑 병렬되는 게 뭔지 알겠어? The fact. The fact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end 보이죠? 그 end에 세워치고 the fact랑 병렬인 거야. The fact 오른쪽에 있는 that은 동격의 that이고 봐봐. Not worthy 하면은 주목할 만한이라는 형용사죠. 주목할 만한 것은 첫 번째로 얼마나 빠르고 radically 무슨 뜻이야? 급진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는지가 첫 번째 주목할 만한 거야. 뭐 했을 때? 동기부여책이라는 게 come into play, 작동되기 시작하다, 작동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사실이야. 근데 어떠한 사실이냐면 사람들이 동기부여책 그 자체에 반응한다는 사실이죠. 어디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 뒤에 있는 더 높은 의도가 아니라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게 뭐야? 무엇 뒤에 있는 더 높은 의도야? 그치, 인센티브. 야,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 주려고 인센티브를 만든 거야? 인센티브 뒤에 있는 더 높은 의도는 뭐야? 첫 번째 사례에서는 1947년에서 여기에서 더 높은 의도는 뭐야 구체적으로? 수수료 주는 거야? 야, 이 finders fee가 그거야. 인센티브야. 인센티브 돈 준다는 거. 여기에 의도는 뭐야? 왜 돈 줘? 찾으라고 하는 게 의도였고 similarly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그 비슷하게 해서 그 중국 19세기의 중국에서의 인센티브는 보너스 주는 거였잖아. 아니, 돈 주는 거 뭔지 뭐 준 아 돈 주는 거네. 여기에서 더 높은 의도는 뭐야? 원래 의도는 뭐겠어? 야, 돈 왜 인센티브 주는 거야? 그래, 뼈 찾으라고. 응? 세 번째, 컴패니 볼즈. 얘 회사의 이사회는 왜 보너스를 약속한 거야? 의도가 뭐야? 왜 보너스 줘? 그래. Growing the business, achieve to target. 회사 키워서 목표 달성하라고. 어? 이런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센티브만 받기에 급급하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되니? 선택지만 보면 리브죠. 리브. 리브가 살다잖아. 다시 사는 거야. 소생시키다라는 뜻이야. 소생시키다. 다시 사는 거니까 리브. 얘랑 비슷한 거 뭐야? 리브. 얘는 완화하다 이런 뜻이야. 완화시키다. 완화하다 이런 뜻이야. 헷갈리지 마라. 리브랑 발음 똑같은데? 리브. 똑같네요. 봄에는 골든하면 황금빛에 이런 뜻이거든? 황금빛에 과거의 영광을 소생시켜라. 다시 살아라. 과거에 대한 내용 아니죠. 1번. 2번. 어떻게? selfishness. nervousness랑 비슷하죠? selfish가 무슨 뜻이야? 이기적. 그쵸? 이기적인 게 어떻게 팀워크를 약화시키는가. 이기심에 대한 내용. 팀워크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3번. 보상이라는 게 work 하면 작동하다라는 뜻이거든? 원래 목적과는 반대로 작동한다. 답 3번이죠. Rewards가 본문상에서는 뭐라고 표현될 뿐이야? Incentive. Incentive가 결국엔 Reward이잖아. 뭔 말인지 하고 있니? 그 다음에 4번. Non-material. 비물질적인 동기부여책. Superior 무슨 뜻이야? Superior. 우월한 Motivators. 동기부여책이라는데 비물리적인 Incentive라는 거는 칭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승진시켜주거나. 뭔 말인지 되냐? 돈 주는 게 아니라. 슈퍼리얼의 반영은 뭐야? 그렇죠. inferior. 되냐? 이거 꼭 알아. 너 얘는 열등한이라 돼. 열등한. 이거 자체로 비교급의 뜻이 있는 거 아니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얘네는 inferior to, superior to 이렇게 쓰잖아. 되니? 5번. 문화 유산이라는 게 tourism, 관광 부스터. 카트라이더. 부스터 뭐야? 촉진제. 촉진제가 된다. 뭔 말이야? 문화 유산에 대한 내용 아니잖아? 3번이죠, 3번. 야, 어디 보면은 다 꼬릴 수 있어. 어떤 문장 보면.
그러면 내가 그냥 마지막으로 찾았지. 그냥 너는 예습 좀 해라. 주말에 테스트 보던지 다음 주 화요일에 테스트 볼 거니까. 뭔 말인지 되냐? 영상 보는 친구들아? 어? 아 진짜. 야 인사해.